오늘 새벽에 열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과 노리치 시티 최종 라운드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하며 토트넘의 5대0 완승을 이끌었습니다. 토트넘의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과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데 성공하였는데요. 득점왕 경쟁자였던 리버풀의 무하마드 살라 선수는 오늘 한 골을 기록하며 두 선수 모두 최종 23골로 공동 득점왕을 기록하였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기록한 득점왕은 한국 최초는 물론이고 아시아인 최초라고 하는데요. 오늘 토트넘과 노리치시티 경기, 손흥민의 멀티골과 득점왕 등극에 환호하는 현지 팬들의 반응 보겠습니다.